저쪽에 있는데? 아니, 거기 말고 그 사거리 앞에 새로 생긴 데. 아, 그래? 그렇게 좋아?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힐링이 된다니까. 아니, 거기가 그렇게 맛집이었어?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타면 묘하게 대화에 끼어들고 싶을 때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아니, 거기가 그렇게 맛집이었어? 솔직히 그 정도까지 맛집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왜 남의 대화를 엿듣고 그래요? 라고 하거나, 그쪽 같아 말한 거 아닌데요? 라고 하거나, 저희 아세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 입이 근질근질하더라도 그냥 입을 다물고 있기를 한다. 내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지만 갑자기, 아,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못 살겠어 정말. 아주 난리야 난리. 그러니까 그게 옷에 그렇게 들러붙는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런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녀석을 알고 있다. 겉옷은 매일 빨 수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LG트롬 스타일러가 있잖아요. 라고 하면, 저거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으니, 은근슬쩍 너무 티나지 않게, 요즘 옷을 제대로 관리해주는 아주 좋은 제품 하나 있는데요 라고 하기로 한다. 그럼 옆에 있던 분들이, 그래요? 그게 뭔데요? 라고 해서, 이게 스팀으로 옷을 관리해줄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외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데 이 옷을 한번 만져봐라, 따뜻하지 않냐 하며 이야기를 하다 우리에 대화는 1시간, 2시간, 3시간가량 이어지고 결국에는, 하, 이게 진짜 좋은데 이게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 집에 초대하게 되고, 나는 집에 있는 스타일러를 보여주고, 그분들은 각박각다 색깔이 진짜 고급지. 아니 근데 무슨 기능이 이렇게나 많아? 예뻐 예뻐. 이거 터치? 터치? 아, 이 촉감도 너무 좋다 하며 호들갑을 떨고, 다음 날, 저기 나 이 옷 한 번만 좀 돌려봐도 될까? 다다음 날, 오늘 또 와서 미안 근데 자꾸 생각나네. 다다다음 날, 딱 한 번만 더 하고 갈게 진짜 마지막. 지금은 만석이라서요. 스팀이세요? 네. 번호표 받아가세요 라고 하게 되고, 그럼 좀 피곤해질 게 분명함으로 그냥 입을 다물고 있기로 한다. 그렇지만 갑자기 다행히도, 아 맞다, 전에 광고에서 본 적 있는데 옷 구석구석 케어해주는 제품인데 그런 게 있어? 그렇게 내가 대화에 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름이 뭐였더라? 그... 거의 다 왔는데 내가 조금 힌트를 줘야겠다 싶어서, 스 라고 하자 그분이, 아 맞다, 스리랑카 라고 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 스프링쿨러 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스타 라고 하자 그분이, 스타터? 스타 강사 타 골든벨. 이렇게 계속 놔두다가는 나도 미치고 이분들도 미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눈 딱 감고 말해버리자 결심하고, 스타일러요 저희 아세요? 암튼 우리 집엔 LG트롬 스타일러가 있다.